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건 아니죠.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어떻게 또 공백기를 지내고 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 카메라 많이 담을 것 같고. 아, 저기 선배가 또 있네요. 제 브이로그 완전 선배거든요. 대선배. 선배님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그거 해줘야 돼.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고. 약간 CCTV. 아. 그러고서 와서 끄고 그다음에 다시 구도 바꾸고. 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데이 1이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틈틈이 이렇게 계속 제가 뭐 하는지 담아서 그게 최대한 많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낄게요. 바이바이. 갑자기 왜 켰냐면 이제 보통 밤 늦게 남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불을 꺼야 돼요. 이걸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불 끄면 진짜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다음날입니다. 오늘은 피부과에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은 쌩얼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그래서 지금 이틀째 날인데 걱정이 조금 됩니다. 아니 이게 부끄럽네.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저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또 약간 부끄럼도 많이 안 타고. 아, 저는 제가 부끄럼도 안 타고 그런 성격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되게 쉽지 않네요. 이쯤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날씨에 비 있으면 안 덥냐라고 할 것 같은데, 더워요. 퇴근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쁜 마음을 표현해야죠. 아, 벌써 하는 거 아니었어요? 퇴근. 안녕하세요, 지금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필라테스 받으러 갑니다. 예. 너무 피곤해요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7 후 찔러요. 자, 찔렀을 때 우리 얘를 이제 더 그쵸, 팔꿈치 살짝 닫아주면서 위로 끝까지 올려올게. 다시 가면서 팔꿈치가 옆에 있는 벽 찌르면서 마시고. 끝났습니다. This is maybe 고문 지금. Bye bye. Bye bye. 이제 스케줄이 2시에 연기 수업이 있고, 그리고 개인 연습을 하고 단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렌타랑 드디어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나 이게 마음에 들거든? 이 플로우. 내가 아까 처음 약간 노래처럼 이걸 아예 그냥 훅으로 갈까?
아 이걸로 괜찮지 않아? 응. 그 플로우로 카카오 텍 앱 더보기 우측 상단에 톡으로 가사를 보내고 오케이 이제 대충 조금 썼으니까 다음에 더 쓰고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Bye bye! 저희는 이제 소고기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살짝 저녁 먹긴 늦었지만 저희가 운동을 또 춤을 또 열심히 추고 왔잖아요. 그거 내일도 춤 레슨도 있고 헬스장도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내일 또 뭐 많이 하기 때문에.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다. 오랜만에 고기를 눈앞에서. 오세요 형님. 형님 올 거예요? 계산해달라고 그런 거냐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장난이고 아니 알았어요. 저희가 형 목까지 형 목까지 맛있게 먹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진짜 잘 먹었어요. 원래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에 가야 되죠? 이제 Let's go to 베스킨라빈. 설명 아니면 있지. 아 여기 잠시만. 여기 사우나. 아 마스크에 묻었다. 아. 너무 맛있었어. 뭐예요? 진짜 제유사? 오 어떡해. 아직 입 1분 안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 집에 갈래. 씻어야 되네요. 집에 갈래. 집에 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내 아이스크림. 저희가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어제 실수로 무조건 잘 때 카메라 못 찍었는데 어쨌든 오늘 열심히 연습하고 어제 랜타 약속했던 대로 헬스장 왔습니다. 이제 또 운동을 하고 프로틴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틴을 이렇게 말아 먹을 건데 프로틴을 어떻게 먹냐. 제 루틴을 보여드리자면요. 뭐예요? 제 루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아우 자 일단 이 프로틴을 이제 하나 이제 여기 부어야 되는데요. 자 부어보겠습니다. 부으면은 가루가 나옵니다. 이거 아까우니까 먹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네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야? 잠깐만. 오늘 운동 많이 했으니까 두 배로? 아니야 두 배 말고 아 1.5? 1.5배 오케이 끝.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여기는 T1 3주년 카페 박수! 이네. 그 뭐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3주년 카페 준비하느라 꾸며봤는데 일정이 취소돼가지고 저희가 몇 명 이렇게 갈 사람 모아서 한강 가기로 했는데 모든 멤버들한테 물어봤는데 간다는 사람이 경호 딱 한 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네. 왜 안 갑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저는 카메라 켜줘야만 우리랑 몰아주는 애랑은 안 갑니다. 뭐라는 거예요? 한강에 왔어요. 결국에 경호가 같이 와줘서 경호랑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빼먹자, 반반. 그래? 저희 황금 올리브 반반 한 마리랑. 감사합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사왔는데 지금. 아, 형 미쳤다. 나 너무 설레. 너무 배불러요. 진짜 저희 생각보다 너무 네. 너무 먹어서 그 처음에 우리 걱정했잖아. 맞아. 이거 다 남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맞아. 그 걱정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맛있게 잘 먹었고 이제 경호랑 이렇게 한강 와서 좋은 일,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고요. 좋은 모습으로 투게더 앞에 찾아뵙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